친구 결혼식 가요, 미우들. 재유의 결혼식이거든요? 솔직히 나는 두 번 결혼하더라도 안 울 자신 있어. 나 너무 안 울고 생글생글 웃기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 돌싱인 거 아는 거 아니야? 당시에 제 전 남편 그 녀석이 빅뱅의 뱅뱅뱅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약간 감동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엄마 아빠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 I'm happy on my own. Making coffee just for one and eating breakfast all alone. 안녕 미우들, 재미포입니다. 저 오늘 친구 결혼식 가요, 미우들. 그래서 지금 한 2시간이 남았거든요? 청순한 친구 느낌으로 겟레디 위드미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 청소 스타일과 180도 다르게 해야 돼가지고 우아하고 청순하게 메이크업을 할 겁니다. 사실 저는 우아한 느낌의 스타일링이랑 우아한 느낌 그런 메이크업을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좀 부끄럽지만 힙한 거 좋아해요. 좀 힙병 걸린 지 오래돼서 MZ세대 그 핫한 브랜드 느낌을 좋아하는데 우아한 느낌은 평소에 안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 결혼식 갈 때 막 와이드 팬츠에다가 크롭티에다가 Y2K 느낌으로 하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저를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우들도 아무리 Y2K 병이나 빈티지 병에 걸린 우리 미우들도 그래도 격식 있게 메이크업하고 차려가야 되는 게 또 결혼식이잖아요. 친구 결혼식. 게다가 진짜 친구 결혼식은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스타일 해볼 겁니다. 본인 자유지만 사실 좀 TPO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날은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그리고 정샘 물크림을 바를 거예요. 지금 장마예요, 여러분. 장마철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비 와서 습해요. 밖에 비 온다. 주룩주룩. 여러분 밖에 비가 와서 분명 머리를 촬영하기 전에 샵을 가가지고 굳이 드라이를 받았었는데 지금 보이시죠? 비바람 한번 맞았다고 이렇게 샵에서 받은 거 감쪽같이 사라진 이 허망한 머리카락의 실체. 그래서 좀 속상합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하면서 친해졌던 친구인 재경이, 재유의 결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을 토요일 대낮부터 해야 돼요. 정말 축하하는 자리라서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저는 항상 뭔데 준비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귀차니즘이 심한 거야? 하지만 축하한다, 친구야.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요 그렇게 친해진 인연이 별로 없어요. 4년차가 돼가는데 진짜 마당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지발가락만 크지 절대 마당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게 된 인연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꽤 가까운 시일 내에 유대감을 쌓은 친구가 재경이다 보니까 결혼식이 조금 남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 그렇게 없어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보고 자꾸 쇼츠 댓글로 이모님이라고 하는데 너 나와. 아니 나 진짜 나이 안 많다. 제가 20살 때 결혼을 했잖아요. 물론 했지만 안 했잖아요. 했는데 안 했어요. 없어졌잖아요, 그 추억이. 갔다 왔지만 그래도 저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잖아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다녀왔었는데 그때는 주변에서 제가 결혼식에 대해서 막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21살짜리가 뭐 조언을 구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준비 과정이 기억도 안 나요. 막 웨딩 플랜을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하긴 했는데 진짜 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그때 진짜 너무 충대충 다 결혼식을 진행했어가지고 제 결혼식이 막 그렇게 뭐 어떻게 했었지? 나 드레스 뭐 입었었지? 그 녀석 무슨 턱시도 입었더라? 뭐 했더라? 어떻게 입장했더라? 다 기억 안 나, 진짜. 근데 제가 딱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 방송 잘하죠. 여러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지켜볼 수 있도록 제가 약간 이 얘기는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얄밉죠? 얄밉죠? 지금 재생과 넘기려고 했죠? 다 그렇지만 안 알려줄 거야. 어디 있는지 절대 모를 거야. 네, 이래놓고 타임라인에다 표시한다고. 자, 파운데이션 발라보겠습니다. 요즘 핫한 스파츌라로 발라보겠습니다. 제이미 포유가 스파츌라에 과연 잘 사용할 수 있을지. 빵에 생크림 바르는 것 같아. 기분 좋아. 제가 지금까지 진짜 친한 친구들로 따졌을 때 3명을 보냈는데 처음 친구는 눈물이 별로 안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보냈던 친구가 저번 달에 했는데 제가 울컥한 거예요. 제 친구 어머니 아버지가 우시는 걸 보고 아 갑자기 내 결혼식 때 우리 엄마 아빠 생각이 탁 나면서 아무도 못 찾는 눈물 버튼이 확 열려가지고 누가 탁 누른 것만 아니라 그냥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저 되게 울었습니다. 그 친구 결혼식에서. 나 오늘은 아니야. 근데 한번 겪었기 때문에 안 울 거예요. 솔직히 나는 두 번 결혼하더라도 안 울 자신 있어. 나 너무 안 울고 생글생글 웃기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 얘기도 안 했는데 나 돌싱인 거 아는 거 아니야? 오히려 막 짜증내. 귀찮아서 한 번 더 하는 거라 막. 언제 끝나냐고 막 플래너한테 계속 소리 지르고. 자, 이렇게 파운데이션 발랐으니까 한번 시원하게 픽서를 뿌립니다.
아 시원하다. 말려주세요. 특히나 비 오고 막 습한 날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 베이스 금방 무너지거든요. 막 여기 사람 열 나는 사람 만나봐. 어? 내 옆자리 막 열 뿜는 사람이야. 막 속에 열이 많은 사람들. 어? 저도 열이 많아가지고 같이 열 많은 사람끼리 이렇게 있으면 그 여름에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베이스 막 금방 무너져. 오늘 일부러 스파츌러 사용해서 되게 얇게 피부 표현했거든요. 우아우아 해야 되는데 피부 화장 두꺼워버리면 그 우아한 느낌이 아무리 색조가 이쁘게 쌓여져도 베이스가 일단 떡칠돼버리면 싹 사라져버리니까. 여러분 이 필리밀리 파우더 브러쉬 있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파우더 브러쉬거든요. 필리밀리의 프리미엄 라인인데 제가 이거 7월달 중순에 기획전으로 엄청난 특가로 가져오잖아요. 기대해주세요. 제가 아까 저 야구지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저 눈물 버튼이었다고. 근데 저는 사실 결혼식 때 막 그렇게 펑펑 울지는 않았어요. 너무 어리고 그때는 내가 진짜로 막 시집을 가고 막 이 결혼 유부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었나 봐요. 21살이 뭘 알겠어요. 만 20살이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지 그렇게 많이 안 울었는데 나 한번 울 뻔한 적은 있었어. 제 친구들이면 저며 막 조금 눈물 버튼이 이제 눌렸던 때가 있는데 저 결혼식 때 저희 아버지가 그때 합창단에 계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가 말도 안 하고서 그 합창단 분들이랑 제 축가를 부른 거예요. 서프라이즈 식으로 아빠가 이렇게 껴가지고 불러줬어요. 근데 아빠가 열심히 부르는 그 모습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는 좀 눈물이 안 나는 편이었거든요. 막 수련회 때도 캠프파이어 가서 막 엄마 보고 싶어요 막 양초 들고 이럴 때도 저는 막 옆 친구들 꿈뻑꿈뻑 쳐다보면서 왜 울어? 막 놀리는 애였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약간 감동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엄마 아빠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 네, 확실히 결혼하면 좀 부모님 볼 때마다 눈물이 난대요. 부모님 얼굴이 눈물 버튼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나도 그랬어. 이거는 삐아 섀도우예요, 여러분. 삐아의 무드 블러쉬인데 웜톤, 쿨톤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노란기가 좀 빠진 브라운 음영 섀도우예요. 근데 되게 분위기 있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제가 우아하게 변신해보겠다고 여러분께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제가 또 한 우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지금 결혼식 가야 되는데 상의는 아직 안 갈아입고 하의만 갈아입었거든요? 근데 이거 봐요. 치마에 지금 파운데이션 묻었어요. 이 트위드 치마 나름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여기 지금 파운데이션을 묻혔다고 이 덜렁이가. 저는 제 자신이 이럴 때마다 최고 싫은 것 같아요. 저 되게 제 자신을 사랑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진짜 그냥 한 대 접 해고 싶어. 주먹을 날 세워서 그냥 이렇게 박아버리고 싶어, 내 자신을. 다시 아무 생각하지 말고 화장하겠습니다.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이고요. 이거는 9번 쉬어 누드 컬러예요. 이게 되게 인위적이 아니라 눈밑이 이렇게 화사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애교살이 밝혀지고 좀 눈밑 어두컴컴한 게 싹 사라지는 컬러거든요. 근데 너무 떡칠하면 또 너무 꼬막눈 돼버리더라고요. 음영을 싹 가려버려가지고. 여기다 펄땡이 추가요. 결혼식 하객으로 가실 때 나는 눈물을 100% 흘릴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픽서라도 묻혀서 글리터를 발라주세요. 근데 나는 오늘 절대 안 울 거야. 나는 장담했어. 여기다가 음영을 넣어줄게요. 오늘 음영을 막 강하게 안 넣을 거예요. 매서워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저를 보고서 제 친구 인간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를 보고 제 친구를 판단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아이라인도 지금 뮤트 브라운 컬러 선택했거든요. 섀도우 컬러가 좀 전체적으로 약간 뉴트럴하고 그래서 아이라인 컬러가 뮤트해야지 같이 덩달아 예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어두운 섀도우를요 아이라인 블렌딩 하는데 좀 쓸게요. 이게 아이라인이 그냥 너무 동떨어져 보이면 우아한 거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거든요. 드디어 하는 속눈썹. 맞다, 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저 근데 이제 제 결혼식 때 눈물이 나오려다가 쏙 들어갔던 게 뭐였냐면요. 사실 눈물 나게 한 거는 진짜 저희 아빠랑 제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이 깜짝 영상 편지를 준비해 준 거예요. 와 그때 그거 나오자마자 이제 눈물 버튼이 터지려고 했거든요. 게다가 아빠가 2연타로 합창단을 하네. 와 위기인 거예요. 이건 경보 상황. 그래서 살짝 한 방울을 흘렸어요. 근데 갑자기 또 뭐가 있대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나 이거 화장 지워지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 제 전남편 그 녀석이 빅뱅의 빅뱅의 뱅뱅뱅을
아주 장황하게 자기 친구 5명이랑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이거는 우리 결혼식이 아니라 뭐 지의 콘서트장마저 선글라스를 끼고 아주 뱅뱅뱅을 추느라 아주 신이 나서 아주 그냥 흔들어대는데 어머 나 거기서 눈물 다 쏙 들어갔잖아. 아 근데 그때는 사실 되게 고맙긴 했어요. 왜냐면 그 녀석이 저 나름 몰래 준비한다고 했는데 저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서프라이즈가 원래 사람이 정말 철저하게 숨기는 사람 아니고서야 되게 티가 나잖아요. 그는 티가 났었어. 아 나 이렇게 뭔데 내가 결혼식 가지고 추억팔이를 해? 나 결혼했었나?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했던 거 다 잊어주세요. 저 결혼식 한 적 없고요. 허언증이었어요. 나 다시 시집은 가야지. 장난이에요. 저 결혼할 두 번 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지금. 눈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블러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는 모노핑크고 하나는 시티 모브 컬러. 둘 다 3CE 거예요. 다 차분한 모브 핑크 컬러의 블러셔인데 섞어서 바르니까 완전 뉴트럴한 느낌 살면서 칙칙해 보이지도 않고 고급진 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결혼식 하면은 사실 여러분 진짜 준비할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대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오늘 제 친구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결혼식을 해요. 본식을. 그래서 되게 좀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결혼식 본식이 되게 힘들거든요. 은근히 막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무슨 바비 인형 마냥 앉아가지고 사람들 다 기다리고 막 정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드레스 꽉 끼고 어우 싫어. 본식 다 끝났는데 촬영이 더 오래 걸려요. 지인 모실게요. 가족 모실게요. 이번에 회사 동료 모실게요. 좀 옆으로 가주세요 하면 뭐 열이 받아요. 좀 그냥 찍어주시지. 나 너무 아픈데 다리도 아프고. 진짜 컨디션 조절 진짜 잘해야 되는데 본식은. 걱정이 되네요. 진짜 좀 몸 컨디션 안 좋은 상황에서 하거든요 친구가. 애가 워낙 바쁘게 살기도 하고. 립 이쁘죠 여러분. 만찐 로즈랑 투쿨포스쿨 로즈브랑 섞었어요. 오늘 좀 많이 섞어대네. 지금 저 그레이 브라운이랑 클래식 그레이 색상 섞고 있거든요. 내가 한동안 앞머리 이렇게 잘랐을 때는 눈썹에 그렇게 공을 안 들였어요. 왜냐면 앞머리로 다 가려버리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앞머리가 붙임머리를 하고 앞머리가 까져있는 상황이라 눈썹에 좀 시간이 들더라고요. 아 귀찮아. 그리고 이거는 개인 선택인데요. 저는 오늘 아이라인 막 리퀴드 이런 걸 사용 안 하고 진한 브라운 섀도우로 눈꼬리를 그려줄게요. 확실히 섀도우로 그리면 메이크업이 되게 내추럴해지고 갑자기 뭔가 내가 아이메이크업 잘했다. 아이메이크업 좀 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저 오늘 세 번째 하객 노릇 잘 하고 오겠습니다. 열심히 꽃길을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친구가 결혼식을 한다니까 확 신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친구든 신기해요. 자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내줄게요. 저 이거 메이크업 했으니까 빠르게 헤어 좀 정리정돈 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저 이제 가봐야 돼요. 저 일단은 머리띠 이렇게 약간 부잣집 막내딸 느낌으로 이렇게 머리띠며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봤고 옷은요 이거 트위드거든요. 되게 이쁘죠? 자니 헤이즈 거예요. 깔끔하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평소 스타일과 너무 180도 다른 강수님 스타일이라서 약간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 친구 결혼식 축하하고 아마도 우리 곧 결혼하는 미우들 있으면 너무너무 축하한다. 그러면 안녕 미우들 안녕.